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예, 수리편,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공자가 말하기를, 자, 대체로 알지 못하고 창작하는 자 있는가? 아, 나는 이거 없다. 많이 듣고, 예, 많이 듣고, 예.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해서 따르며, 자, 많이 보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그 지식의 다음이다. 안다노가 하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여기서 지라고는 어떻게 보면 공자가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다 그러죠. 자, 우리가 여기서도 그 보았듯이, 자,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자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논어를 보면은, 이거 참 쉽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죠? 없잖아요. 아, 근데 주자를 보면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 부지작, 알지 못하고 짓는다는 것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진 것이다. 여기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스니까, 아, 내가 이런 것들은 주자에서 배운, 옛날엔 배웠다고 생각하고, 주자를 높이 평가했지만, 아, 이런 것 때문에 주자의 글이 다소 조금, 뭐랄까, 지나치게 형이상학 쪽으로 빠질 건 것이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그 이치라는 거예요. 공자는 이런 식으로 글을 말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알지 못하고 창작하는 자 있는가? 나는 이런 경우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저 같으면 여기다가 오늘날면은 부지기사이 그 사회 그 일에 내막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저술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치라는 게, 이치를 그러면 알고 여러분 전부 다 글을 씁니까? 오늘날 어떠한 물리 원칙, 저기 뭐랄까, 생물의 어떠한 원리라든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도달되어 있는 지식의 수준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진 이치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완벽한, 완전한 이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와 같은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알고 씁니까? 모르고도 쓸 수는 있죠. 다만, 어떠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현상에 그 나타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오히려 중경서를 공부를 하고 중경서를 해석하면서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반주자학으로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짓는 거다. 예. 그러면은 주자 말대로 하면은 이치를 안다는 거, 주자가 말하는 그 이치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예. 그것은 사실은 항상 우리는 그 어떠한 사건, 현상의 어떤 실체, 예. 실체죠. 예.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수는 있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이치를 알고 알아야지 글을 쓴다고 그러면은, 저술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글을 쓸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다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면은, 예. 그냥 우리가 막 읽고 맹목적으로 읽으면요.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입장에서 상한론을 그 해석을 할때 보니까 이 말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 왜냐하면 장준경도 그 사건, 증상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기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본인의 뜻에 의해서 처방을 갖다가 배합시킨 건데 그러면 처방에는 장준경만이 생각하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 병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옳으냐? 옳은 건 아니죠. 장준경의 입장에서 그렇게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은
인체에 대한 어떤 생리라든가 병리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더그 이치가 밝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죠. 이 주자의 이 말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거죠. 공자가 스스로 말하기에 일찍이 자기는 망착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역사라든가 이전서부터 내려오는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떠한 그 뭐랄까 그 형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런 것은 내막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두 겸사다. 그러나 가요 무소부지. 무소지한 말을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무소부지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맞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데 글에 빠져버리면은 과대망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기억이다. 쫓을 바를 불갑을 선택하고 기록하는 것인즉 선악을 마땅히 그대로 두어서 참고를 갖춰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실로 그 일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지에 다음 가는 것이다. 뭐 주자는 이렇게 해석한 거니까. 호양 사람들하고는 같이 말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게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죠. 호양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뭔가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지역의 어린아이가 백건을 문인이, 혹한데, 아유, 선생님이 왜 쟤를 만나지? 그런 거예요. 자, 호양은 동네의 이름이니 그 지역 사람들이 다소 불선함에 익혀서 아울러 선함을 말하기 어려웠었다. 혹자니라고, 혹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마땅히 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한 거죠. 그런데 그 공자가 적은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면은 호양 사람들하고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책에는 없어요. 그런데 불선에 그 지역 사람들이 불선에 익혀져 갔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있겠죠. 근데 공자 이게 딱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공자가 그러되 그 나오는 것을 더부르는 것이지 그 물러가는 것을 더부르는 것은 아니니 어찌 오직 왜 그렇게 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소리예요. 어찌 심하겠는가? 어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보고자 하는 거, 그 사람이 진취적인 거, 그것을 나는 더부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물러나가서 뒤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간여할 바는 아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니. 그러니 어찌 심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서 나오거든. 그 깨끗함을 더부를 것이요. 그 지나간 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글이 조금 그 착간이 돼가지고 주자가 이렇게 수선을 했는데 이게 참 멋있어요. 잘해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나오거든. 그 깨끗한 것을 더부르고 그 앞으로 지나간 것, 앞으로 벌어지는 것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나온 것을 내가 더부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물러나가지고 그 사람이 불선을 하든 뭐든 그것까지는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어찌 하필이면은 심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아마 이 장에는 착간이 있으니 인이 깨끗이 해서 그 자, 인 결기
왕야에서 14자는 마땅히 요렇게 여기 진야의 앞에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자기가 예, 주자가 요렇게 다시 글을 맞춰놓은 거죠. 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를 닦는 거다. 여는 허락한다. 왕은 그 앞서 지나간 일이다. 사람이 자기를 깨끗이 하여서 찾아오면 다만, 예, 다만 이런 것도 예, 자세히 다만 그가 능히 스스로 깨끗한 것을 허락한 것이요 진실로 예, 진실로 능히 그 전날에 하던 바에 그 선악을 따질 필요는 없다. 예, 보라고 하는 건 도전하다. 그런 걸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 예, 다만 그 사람이 나온 것을 허락하여 와서 보는 것뿐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물러나서 불선을 했다고, 불선한 것을 내가 허락한 건 아니다. 예.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자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왕의 일, 그 이전의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또, 장차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거다고 하는 것을 여기라고 하는 건 여기를 미리 앞질러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는 옛날에 그런 잘못했지 않냐? 너는 그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앞으로도 너는 나쁜 짓을 할 거야. 라고 장래에도 여기랑은 영묘래요. 미리 앞질러서 생각하는 것을 역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거슬리다가 아니에요. 역류. 예. 그러니까 불가 역기 장냉이 앞으로 벌어지는 것을 미리 억지로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 심이 이 마음이 예. 지극하면 이 마음으로 이르르면 그냥 이에 받아줄 따름이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요 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앞에 글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으로서 이르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공자 같은 성인들을 찾아온다는 그 자체, 이것으로서 그냥 받아주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상에 아마 또 걸문이 있으니 대체로 또한 그 불위 이심지의다. 공자는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나쁜 사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심성에 아주 모질고 사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각박하게 대면 어떡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몰아세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뒤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불이 이심. 너무 지나치게 행하지 아니함을 나는 뜻이다. 빠넬의 경우 요즘 말로 아주 그냥 깡패에다가 아주 사악하고 막 이런 자들을 지나치게 몰아세워보세요. 내가 왜너 같은 놈하고 만나냐? 물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성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자가 말하기에 성인의 대물지용, 사람을 대하는 그 관대함이 이와 같다. 예. 여기는 꼭 물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물, 이럴 때 항상 포용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공자가 말하기를 인원오제야, 인은 멀리에 있는 것이냐? 예, 반문한 것이죠. 제자들, 야, 인은 멀리에 있는 것이냐?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이에 인은 이르는다. 이 사자 참 멋지죠? 이에 예술이죠.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은 이에 바로 인이 이른다는 거죠. 인자는 심지덕이니 예, 주자 이렇게 해석한 거죠. 여기서 그 채로 설명한 거죠. 예, 애지리로 말한 게 아니라 심지덕이다라고 생각.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방이 불과하다. 놓고 구하자. 우리가 방심하지 말라 그런 말 하죠. 그 말이 어디서 처음에 나온 말이냐? 맹자에 나온 거예요. 맹자의 이 방자를 쓴 거예요. 예, 생략된 거죠. 예, 방심이 마음을 놓고서 구하지 않는 거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방심된 것을 아는 순간 그게 구방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걷어들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방심한 것을 아는 순간 바로 그것이 구방심이라는 거예요. 방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맹자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로 오히려 먼데 먼 것으로 여기는 경우 격이니 먼 것으로 여기니 돌이켜서 구할 것 같음. 이게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한테 돌이켜서 놓는 거죠. 예, 방구저신이니까. 예, 도리어 돌이켜서 자기한테 돌이켜서 구할 것 같으면 즉차의 제의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 이런 표현도 정말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니 뭔데 있는 것이겠는가. 정자가 가로되, 이거는 원래 공자가 한 얘기예요. 예. 위는 위기다. 이는 위기니 위인호제야. 이런 거 했어요. 예. 이는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을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니 위인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이런 말이 뒤에 가면 나와요. 예. 그러니 육지즉진이 하고자 하면 이루는 것이 어찌 뭔데 있겠는가. 예. 진사패가 약간 이게 이제 또 약간 재밌는 거래요. 진사패라는 사람이 묻기를 소공은 공자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네 임금 소공은 예를 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예를 알지요. 예, 우리 임금님은 예를 알죠. 이렇게 한 거죠. 진은 국명이요. 사패는 관명이니 바로 사고이다. 예, 어떤 벼슬을 지니고 있는 분이죠. 소공은 논하라 임금이니 명은 조다. 위의 절차를 익혀서 당시에 얘를 아는 사람이라고 여겼었다. 예. 고로 사패가 이와 같이 물은 거예요. 근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또 이와 같이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사패가 말하는 데는 약간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노나라 임금 소공이 얘를 아는 사람이다. 얘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정평이 있는데 진사패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반문한 거예요. 정말로 예를 아는 사람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물러났는데 진사패가 무마기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읍이라고 하는 건 부르다 이렇게 돼. 인사를 하다 소리. 무마기한테 인사를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말하기를. 이건 진사패가 한 행동이에요. 공자가 물러나거늘 진사패가 무마기를 불러가지고 인사하면서 이리오라고 해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군자는 부당이다. 군자는 당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게 당이죠. 예, 군자는 당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군자도 또 알고 보니까 공자죠. 공자도 또한 당을 형성하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군이 요거는 이제 노나라 성공이죠. 노나라 인군이 그 노나라 그 성공이 오나라의 장가들을 들으니 동성이다. 오나라하고 같은 동성이다. 그러니 이른바 이르기를 이렇게 오맹자라고 불렀다. 이름을. 여기서 오맹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뒤에가 나오는데 송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송나라에서 시집온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예, 오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군이 예를 안 되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했으니까 이거는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무마는 성이요 기는 잔이 공자 제자다. 이름은 시다. 그러니까 패가 진사패가 진사패가 인사를 하면서 무마기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게 한 거다. 상조 서로 그 익비 서로 도와서 서로 돕는다. 잘못된 것을 서로 도와 감추는 것이 당이다. 예. 당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죠. 예. 예의의 동성을 취하지 않거늘 노나라와 오나라는 모두 희시성이다. 이게 이제 그 주나라 그 저기의 성이죠. 우리 조선시대 이시 조선이듯이 전주 이시 그런 하듯이 주나라의
그 분봉한 제후들 가운데 노나라하고 오나라는 원래 그 선조가 같은 주나라성 희씨성이에요. 예. 희성이니 그것을 오맹자로 이렇게 둘러서 말한 것은 휘한 거다. 휘라고 하는 거는 감추다, 꺼리다,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마치 송나라 여자의 성처럼 그렇게 부른 거다. 아, 근데 공자가 그것을 슬쩍 감추고 얘기를 하니까 공자도 당을 형성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망이가 이제 와가지고 공자한테 고한데, 아이고 선생님, 진사패가 이렇게 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공자 대답에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진실로 내가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아는구나. 이렇게 딱 대답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내막이 있는 거죠. 공자가 스스로 인군의 잘못을 피했다고 이르지 않았다. 아니하고, 또한, 동성을 취하는 것이 예를 아는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변명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그 잘못을 다 뒤집어 쓴 거죠. 본인이 고로 허물을 그대로 허물로 여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양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의 허물을 감추지도 않고 스스로 감췄다라고 말을, 야,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우리 임금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놈이 진사패라는 놈이 뭘 알아서 그러겠느냐. 내 마음을 이렇게 변명하고 싶죠. 자기 뜻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성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밝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사용하지 않았다. 진사패가 얘기한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시가르대 노나라는 그 부자의 공자의 부모 나라죠. 소공은 노나라의 또 성공이에요. 그러니 사패가 일찍이 드러냈고, 드러내서 사패가 또한 그 일을 드러내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 갑자기 바로 이런 소리예요. 바로 예를 아느냐고 물으니 그 대답에 마땅함이 이어갔다. 그리고 또한 사패가 당을 형성했다고 여기에서는 부자가, 공자가 받아들여서 아, 그건 내 과실이다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피하지 않고. 되게 부자, 공자의 높은 덕이, 풍성한 덕이 무소불가라. 불가한 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허물로 여김에는, 자, 그게 뭐냐면, 정언하지 아니하여서, 정언하지 아니해서 그 허물이 되는 바, 그 허물이 되는 바를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마치 부지 맹자지사, 아, 그 맹자의 일을 마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가히 만세의 법이 될 만하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노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어떤 세력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나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간에 한 것이지 본래의 뜻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거. 여기에는 물론 글이 안 나와 있지만은 각주에 보면은 그 당시의 그 상황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뭐 깊이 뭐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라 어떨 때는 논어 가운데 공자가 농담하는 데도 있어요. 그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가볍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가볍게 받아들여요. 근데 무겁게, 격렬하게 공자가 분노해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공자가 농담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진심처럼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공자 제자들이. 그러니까 글에는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